나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구성훈 선수, 한시 노란색 테란, 예, 화승의 주장입니다. 구성훈. 자, 그리고 삼성의 이름으로 김명훈 선수, 뭐 정말 오늘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후반까지가는 역전을 통해서 그래도 김명훈 선수가 지금 연승을, 예, 2연승을 쌓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김명훈 선수가 2014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예, 많은 팬들에게 지금 기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번 그 구차사 리그 1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조짐 형식을 시작으로 이제, 예, 오프라인에서의 그 선수들의 경기를 여러분들 함께 즐기실 수 있는데요. 뭐 소니 구차사 리그 신발팜 리그인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만큼 좋은 경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 상금도 더 좋아졌고, 예, 네, 1등 상금도 올랐고. 아, 그렇죠. 그럼요. 올랐죠. 예, 선수들에게 또 상당한 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또 선수들의 그 수당, 예, 뭐 16강 수당, 8강 수당,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있고, 그리고 숙박 그 비 제공과 이런 그 차비 제공, 예,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또 시청자들을 위해 그 가자 선물 세트 오시는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거든요. 가자 먹으면서 또 방송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관람할 때 뭐 먹으면서 하면 더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치킨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 보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재밌는 경기들은. 자, 어쨌든 가로 방향이에요. 구성훈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예요 지금. 네. 그런데 김혜원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는, 네, 일단 구호버프를 가면서 조금 가난하게 경기를 진행을 할 것 같네요. 아, 서로 마주쳤죠. 뭔가 좀 승부수를 던질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자, 맞습니다. 지금 스프링크 완성되는 것까지 구성훈이 확인을, 근데 빨리 했다라는 게 김혜원 입장에서는 아!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지금 첫 서치에 지금 들켰죠. 야, 이렇게 되면 대응하기가 좀 쉽고 테란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자, 제가 치킨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께서 그니까 살찌지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어? 자, 구성훈 선수가, 아, 그쵸, 키보드에 게임을 하다 뭐 들어가면은 잘 안 눌리거든요 사실. 네. 뭐 집에서 이제 그쵸, 키보드에 뭐가 들어갔을 때 저도 게임할 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선수가 아닌데. 네, 김대현님 왜 웃으시죠? 아니,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다 민감하죠. 마우스라든가, 아, 그렇죠, 의자라든가. 네. 네. 뭐 PC방 가도 그런 거에 상당히 예민하고. 맞습니다. 자, 저걸링들 4기가 출발하는데요 지금. 자, 어쨌든 뭐 SG로 정체 다 했고 저걸링 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지만 마량이 나와 있어요. 일단 6기까지 찍혔기 때문에. 오, 구성 빼야죠. 예. 내려와서 커메드를 못 찍게 하는. 그러니까 투배럭을, 예, 가죠. 대놓고 못 찍게 하는 지금 강제를 했고. 예. 이러면서 지금 게스를 안 올렸거든요 저그가. 자, 김명훈 선수 특유의. 예. 김명훈 이거는 그렇죠. 드론들, 예, 달라붙습니다. 김명훈 씨에게 어떤 그 좀 특이한 운영. 네. 가난하게 몰아, 이거. 이거 뭐죠? 마리 미스. 가난하게 몰아칠 것 같게 만들면서 상대를 꼬이게 만들고. 네. 운영을 하는. 네. 이런 게 지금 김명훈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뭐, 김명훈 선수 저글링을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아, 근데 SG5 정찰을 이렇게 또 꼼꼼하게 해주는 건 구선수의 이 투배럭. 예전 진짜 로스템플에서 이 투배럭의 강력함.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성훈 선수가 원래 이런 거 잘하죠. 토스전에서도 투팩도 과감히 하고. 그럼요. 네, 확실히 공격적인 구성훈 선수가, 이거 오랜만에 보는. 네. 예, 아카데미 타이밍. 자, 맞습니다. 투베로 각하죠 그것도. 네. 야, 근데 이거를 이거 지금 못 올려요. 이 고전적인. 네. 예, 클래식한 빌드인데 이거 거의 안 쓰죠. 근데 안, 그렇죠, 쓰는데도 일단 안 쓰니까 오히려 통할 때도 있고. 자, 예, 저분이 요구만 뽑아놓고, 예, 예,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딱 스팀팩 업그레이드만 됐을 때. 아이, 그럼요. 예, 그 사업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려요. 딱 스팀팩, 자, 됐을 때, 예, 메딕과 함께
돌파하는 거 이거 정말 성큼 없다가 그냥 가거든요. 자 이거는 진짜 요즘 뭐 트렌드가 사실 뭐 가요계도 보면 복고 트렌드 유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거 성큼 지어야 돼요. 아 몰라요 지금 몰라요 모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진짜 한방에 훅 가거든요. 아 구성훈의 이 복고 차에 지금 뭐라고 예상을 했냐면 네. 아 언덕에 내가 앞마당에 커맨드 지으려고 했던 거 늦췄지. 근데 아~ 이득 봤어 저그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본진의 언덕에서 저 딱 이거였는데 네 설마 투베로 그 빠른 타이밍 스티백 타이밍은 예상도 이거 스티백보다 더 빨리 왔잖아요 지금 스티백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저울린 다르면 스티백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거는 야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완전히 호를 찌른 거고 제제 야하 김병원 선수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요. 그냥 지만 바라봤는데 야 이게 구성훈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이. 구성훈이 정말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그 상대를 도발하는 능력 예, 이런 그 스타일리시한 모습이 바로 구성훈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일반적인 테란이 아니라는 거죠. 테란들이 운영하는 테란이 일반적이잖아요. 원베어 더블이 거의 고정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돋보이게 만드는 구성훈 선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만들면 사실 상대팀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한풀 뭐가 꺾인 듯한 예, 현재 스코어 2대1을 만들어 놓는 화승의 주자 구성훈입니다.